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사 중단이 길어지고 있지만 성당 방역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은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분사기에서 쏘아낸 약품들이 성당 곳곳에 뿌려집니다. 명동 대성당은 매일 오전 9시 30분 하루도 빠짐없이 대성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1번지 명동대성당에서는 두 달 전부터 매일 오전 성당 개방 시간 이전에 방역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사는 없지만 성당을 찾아오는 신자들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명동대성당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미사 중단 이후 성당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지만 개인 기도를 원하는 신자와 관광객 등 100여 명이 지금도 매일 명동대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명동대성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냄새가 없고 인체에 무해한 약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방역하게 된 거는 한 두 달 정도 됐고요. 매일 하고 있고 신자들이 그 건강에 그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동대성당은 지난 2월 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성수대를 폐쇄하고 공동성가책을 수거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2월 말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후에는 대성전을 제외한 지하성당과 문화관, 범우관, 만나배 광을 폐쇄하고 대성전 입구에 손 세정제를 비치해 신자와 관광객들이 손을 청결하게 한 뒤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동대성당은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면 매 미사 직후마다 방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